좋아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색하다. MBTI 어떻게 돼요? ENFP예요. ENFP. 네. 뭔가 ENFP 같은데. 어떻게 되세요? 저는 ENTJ예요. T시구나. 네. 이분? 제가 먼저 할까요? 당신은 오늘 아침에 뭘 입을지 고민을 하면서 일어났을 것 같고 재미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는 전날 꿈 생각을 하며 일어났고 자극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것이다. 자극적인 재밌는 그런 거? 전에 무슨 꿈 꾸셨어요? 전날에? 고슴도치가 코로 들어가는 그래서 계속 울렸어요, 머리가. 당신은 오늘 아침 설레이는 생각을 하며 일어났고 귀여운 사람 만나고 싶었을 것이다. 저는 오늘 아침에 나 뭐 입지? 저랑 티키타카가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. 이렇게. 저는요?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텐션 이렇게 높은 사람을 네. 좀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텐션 높은 사람 어때요? 좀 낯설어요 지금. 아니 좋긴 좋은데. 좋아요? 익숙하지 않아서. 아 그럼 좋은 걸로 해요. 네 좋아. 제가 먼저 맞춰볼게요. 네. 당신은 교육 관련된 전공을 했고 학원에서 일을 할 것 같고 이름은 박수진? 수진이? 그냥 제가 뭐 붙여봤어요. 다 틀렸어요. 저는 국악을 전공했고 해금 연주자로 일하고 있습니다. 이름은 조승희. 완전 다 틀렸네요. 네. 근데 뭔가 선생님일 것 같았는데. 선생님이요? 영어 막 약간 영어? 이런. 아 땡! 당신은 인문학을 전공했고 선생님이실 것 같고 이름은 김수현일 것 같다. 다 틀렸어요. 운동재활이랑 사회복지 전공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름은 주상진이에요. 진짜 다 틀렸네? 다 틀렸어요. 아동복지 관련된 데서 일을 하고 있어요. 따뜻한 분이시네요. 네, 따뜻해 보이지 않아요, 저? 근데 티... 아, 네, 티... 다음으로 갈까요? 네. 아까랑 되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. 아 진짜요? 네. 지금 어때요? 지금 잘 어울려요. 예뻐요? 네. 이제 먼저 맞춰보실래요? 상진님은 외출 준비를 하는데 30분이 걸리고 머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일 것이다. 외출 준비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리고 뭐 하는데요? 머리와 얼굴, 옷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. 아, 나 옷 탈락을 했는데. 아, 그래요?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좀 뒹굴뒹굴 거리다가. 뒹굴뒹굴도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? 네. 광기가 좀 있으신 것 광기요? 같아요. 광기요? 네. 계획 광기. 아, 계획 광기. 네. 승희님은 외출 준비하는데 2시간이 걸리고 네. 옷에 신경을 많이 쓴다. 저는 외출 준비하는데 90분이 걸리고 향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. 향기. 향수 이런 거 뿌리세요? 좋아해요. 승희님은 이성들에게 웃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셀 수 없을 만큼 고백을 많이 받았어요. 헐! 아니에요. 감동! 저 웃는 거 매력적이에요? 네. 보조개 막 이렇게 생기고 그럴 때. 웃는 게 예쁜 여자 어때요? 좋아요. 저는
이성들에게 웃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네 번 고백을 받았습니다. 되게 의외다. 근데 너무 예쁘면은 다가갈 수 없다? 이런? 아, 인정할게. 아싸. 상진님은 이성들에게 다정함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100번 고백을 받았을 것이다. 100번이요? 네. 저는 반전 매력이 있어서 근데 잘 모르겠어요. 뭐요? 그러니까 막 몇 번 받았는지를. 셀 수 없다.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도 횟수로 이런 거 생각하지. 아, 셀 수 없다. 반전 매력은 뭐예요? 그 처음에 사람들이 말 걸면 대답 안 해줄 것 같이 생겼는데 친해지면 되게 말 잘해준다고. 아, 그런 거였구나. 네. 전 또 약간 낮에는 교수고 밤에는 야수 이런 거.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런 거 아니에요? 네. 아쉽다. 네? 왜 아쉽다 그랬죠? 또 왔어요. 아,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옷 입고 만날까요? 네. 근데 갑자기 가까워졌어. 내가 어색해졌어요. 응? 봄에서 맞추려고. 상진님은 처음 만난 이성과 일주일 만에 연애할 수 있고 첫 만남에 스킨십을 손잡기까지 할 수 있다. 어? 틀렸어요. 저는 3주 정도는 보낸 것 같고 아~ 처음 데이트 때 손까지는 잡을 수 있어요. 어? 맞췄다. 이제 맞춰볼게요. 승희님은 처음 만난 이성과 한 달 만에 연애할 수 있을 것 같고 첫 만남에 손까지 잡을 것 같다. 아, 그렇게 좀 진중해 보였나 봐요, 제가? 뭐 하루 이틀 보고 사귈 것 같진 않았었어요. 그치만 아니에요. 저는 11일 만에 연애할 수 있고 첫 만남의 스킨십은 어깨 감싸기까지 할 수 있다. 근데 왜 11일이에요? 제 생일이라서요. 11월 11일. 아, 11월 11일. 제일 좋아하는 숫자라서 했어요.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안아줘야 돼. 약간 덩치 좀 있고 그쵸. 이런 사람. 설레. 승희님이 고백을 한다면 되게 막 시끌벅적하고 재미있는 상황에서 네. 갑자기 평소와는 다르게 장난기 빼고 그거 되게 설렌다. 저는 보름달이 잘 보이는 상황에서 나랑 만날래? 라고 할 것이다. 그럼 보름달이 떠야지 이제 만나는 거. 네, 그때 이제 사귈 거예요. 한 11일 정도? 그때가 타이밍인 거죠. 오늘이다. 상진님은 고백을 한다면 서로 마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남자답게 사귀자라고 할 것 같습니다. 좀 확신이 들었을 때 사귀는 것 같아요. 그 사람도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런 거. 근데 눈치가 별로 없어서 네. 얘가 날 좋아한다 이런 거를 잘 몰라요. 저는요? 잘 모르겠어요. 얼마나 더 해야 되지? 아, 그러면 이제 다음 장소 어딜 것 같아요? 새벽 2시니까 자고 있을 거잖아요. 꿈속일 것 같아. 갈까요, 꿈속으로? 네. 완전 잠옷이. 너무 잠옷이. 승희님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 같고 연애를 하고 싶은 이유는 더 행복해지려고 해요. 저는 비혼주의이고 현재 연애를 하고 싶은 이유는 제 감정 기복을 줄이고 싶어서요. 다운도 돼요, 그러면? 다운은 엄청 심해요. 다운되면은 진짜 지구 끝까지 내려가요. 그 막 약간 내가 지금 여기 안에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랑을 주잖아요, 연애를 하면. 그러면 그게 살짝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.
아, 상진님은 결혼! 현재 연애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의지하고 싶어서. 근데 저는 완전 거의 99.9% 비혼주의고 연애를 하고 싶은 이유는 네. 심리적으로 안정하고 싶어서. 비슷했다. 네. 약간 연애할 때 좀 안정감을 찾는 편이신가요? 혼자 있으면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지고 네. 근데 뭔가 연애하면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. 궁금하다. 아, 어떤지? 네. 질문 좀 어렵다. 상진님은 나를 처음 봤을 때 귀엽다고 생각을 했고 현재는 감당 안 된다. 처음에는 네. 감당 안 된다 생각했는데. 아, 진짜요? 지금은 좀 적응이 됐다. 아, 적응이 됐다. 네. 귀엽다는 왜 안 해? 귀엽고. 예쁘다. 승희님은 처음 나를 봤을 때 진지하다 생각했고 현재는 따뜻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다. 따뜻하다고 생각을 했고 현재는 광기 가 눈에 보인다. 욕 아니에요? 약간 그 뭐랄까? 재밌다? 알 수 없는 저 표정. 저 원래 개그맨 하고 싶었어요. 진짜? 옛날에. 이거 봐. 광기. 그럼 최종 선택하러 갈까요? 네. 무서워. 저도요. 나오다 머리 박았어요. 좀 떨리네요, 약간. 오늘 어땠어요? 오늘 너무 일단 재밌고 좀 뭔가 제 말을 좀 잘 받아주셔가지고. 상진님은요? 처음에는 되게 막 낯설고 저 텐션 어떻게 따라가지?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잘 이렇게 스며든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스며드셨네요? 네. 이거 켜진 거예요? 오! 헐, 대박! 네. 홍대 주변에 예쁜 카페 많잖아요. 네. 잠깐 들렀다가 가실래요? 좋아요.